연어알 효능 부작용. 9에서 10월 이제철인 연어는 미국의 저명한 영양학자이자 내과의사인 스티브 프렛 박사가 14가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으면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최고의 미식으로 꼽힐 만큼 맛이 뛰어난 데다 영양학적 우수성까지 속속 알려지면서 연어 수요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요. 연어만큼 인기 있는 연어알, 연어알 효능 부작용 알아봐요. 1. 두뇌 건강 증진.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기능 저하 방지, 기억력 향상, 알츠하이머 병 예방,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억제,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줘요. 임신 중에 연어를 섭취하면 태아의 두뇌 발달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돼요. 2. 고혈압 완화. 연어의 풍부한 지방산인 EPA, DHA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어에는 칼륨이 100g당 460mg가량이 들어있어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줘요. 이는 작은 바나나 하나에 담긴 칼륨의 양과 비슷해요. 3. 피부 미용. 연어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아스타잔틴, 비타민 A, 비타민 E 성분 등이 들어있어 피부 탄력성 증진, 피부 손상, 피부 침착 개선, 노화 방지, 다크서클 완화에 도움이 돼요. 연어 껍질에 풍부한 콜라겐은 피부 보습 효과가 좋아요. 4. 심장병 예방. 연어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연어를 섭취하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부정맥, 심장발작 등의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해요. 5. 염증 완화. 전문가들은 염증이 심장병, 당뇨병, 암,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연어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를 통해 염증성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6. 체중 조절. 연어의 칼로리는 100g당 160kcal로 낮고 육류보다 포화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며 비타민, 미네랄 결핍도 방지하여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연어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촉진해 포만감을 주며 뱃살 완화에도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적합해요. 부작용. 연어알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응고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출혈성 질병이나 혈액응고 이상 질병이 있으시다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통풍 환자가 연어를 하루에 너무 많이 자주 먹으면 혈액 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